안녕하세요. 카플라TV 시청자 여러분. 저녁의 LA 한인의 제플리 사무국장입니다. 제임스한 회장님을 대신해서 오늘은 코로나 백신 검사를 저희가 한인에서 하게 돼서 이 소개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쯤 이제 코로나 상황이 많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거의 이제 1년이 다돼 가는데요. 아마 한 번쯤은 검사를 받아보신 분도 많이 계시고, 또 그동안 저희가 한인 내에서 다양한 한인들의 뭐 문의도 많이 받고 뭐 상담도 해드리는데, 생각보다 많은 그 특히 어르신들에 해당되는 분들, 그리고 아주 어린 자녀가 있으신 분들께서 코로나 검사 받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토로를 하고 계시는데, 어르신들은 막상 검사를 예약을 받더라도 현장에서 아직까지 한국어로 서비스를 받거나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영어가 불편하신 분들은 막연히 현장에 가셔서 어떻게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검사를 못 받으신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의들도 계속 많았고, 그래서 LA 한인회에서 오는 1월 30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저희 한인회관에서 검사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인회에 많이 와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항상 사람도 많고 그러겠지만 토요일은 원래 한인회가 문을 닫는 날이라서 건물이 문을 닫기 때문에 파킹랏 전체를 저희가 검사 장소로 사용하게 될 거고, 그때 그동안 못 하셨던 분들, 뭐 언어의 불편함 또는 거리상의 문제 이런 것도 못 하신 분들 계시다면은, 이번 저희 검사하는 거는 연령이라든가 이런 게 제한이 없기 때문에 언제 그 시간 내에 오셔서 검사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검사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 텐데요. 보통 팬데믹 때문에 코로나 검사를 위해서는 개인정보나 이런 것들을 미리 입력하고 본인 증상 같은 걸 넣어가지고 미리 예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 것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저희는 보통 이 지금 쉽게 말씀드려서 QR코드라는 거를 이용을 해서 예약을 합니다. 보통 QR코드가 어떻게 생겼냐면, 저기 잠깐 보여드리면, 제 화면 지금 이쪽 왼편에, 이쪽이군요. 이쪽으로 보이게 될 텐데, 거기에 QR코드라는 게그 우표 비슷한 모양으로 생겨 있는데, 지금 화면으로 설명 보여드리면 이런 이제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런 모양을 지금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계시고 다들 사진은 찍으실 줄 아실 텐데, QR코드에 사진을 찍는 것처럼 가까이 가면 이 예약 페이지로 자동으로 이게 연결이 됩니다. 제가 이 부분을 간단히 보여드리면요. 지금 제 손안에 지금 QR코드를 지금 종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잡아주시고, 그리고 요거. QR코드에 손을 그 사진을 찍듯이 가까이 다가가시면, 그러면 이렇게 바로 뭐가 이렇게 메시지가 뜰게 될 텐데, 그거를 누르시면 바로 예약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스타트를 누르면. 그 예약 페이지를 누르시게 되면요, 이제 그 예전에는 뭐 이렇게 예약하시려면은 직접 웹사이트를 타이핑해서 들어가시거나 막 물어봐서 들어오시고 이러게 되는데, QR코드는 사진 찍는 것처럼 가까이만 가면 그 과정을 생략해서 간단히 예약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쉽게 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그 QR 페이지로 넘어가서 예약 페이지로 들어가게 되면은, 저희 그 밑에 하단부에 보면은 뭐 하나하나 입력하고 나서 이렇게 화살표를 진행하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화살표를 누르시게 되면은 1월 30일 날 LA 한인회, 영어로는 Korean American Federation of Los Angeles 이렇게 써 있을 텐데, 1월 30일 날 1월 2021년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 그거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방문 시간대를 선택하게 되어 있어서 뭐 10시부터 11시 또는 11시부터 12시 시간대를 원하시는 시간대를 누르시고, 다음번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본인의 증상을 물어봅니다. 뭐 열이 있는지, 기침, 뭐 오심, 구역질이라고 하는 오심이 있는지, 설사 또는 코막힘, 또 미각 상실, 오한, 목 아픔, 두통, 피로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설사 본인 증상이 하나도 없다고 하시더라도 여기 아무것도 선택을 하시지 않으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열이 있다 정도, 피버라고 해당되는 부분에 하나 누르시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열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설사 열이 없더라도 그게 언제부터 있었냐라는 항목이 자동으로 나옵니다. 그럼 그 항목에 대충 날짜 적으시고 다음번 지나가시면은, 최근에 또는 이제까지 한 번이라도 코로나 검사를 받으신 적이 있는 항목이 있어서 거기에 있으시면 예스, 없으시면 노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검사를 받았는 거에 대해서 물어보기 때문에 검사 결과가 양성, 파지티브로 나온 적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서, 거기가 예스면 예스, 노라면 노 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름과 성, 라스트네임을 넣으시게 되어 있고, 본인 주소를 입력하시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년월일을 넣으시고, 핸드폰 번호 넣으시고, 본인 아이디를 선택하시게 되는데, 운전면허증, 또 캘리포니아 아이디, 영사관 아이디, 그것마저 없다면 ITIN 번호라고 하는 그 세금보고 번호, 이것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보험이 있으신지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험이 없으시면 I don't have insurance라고 쓰신 더 있는 항목을 누르시면 되고,
아이디 항목을 체크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사진을 찍듯이 실제로 아이디를 사진을 찍어서 업로드를 하시면 예약 절차가 맞춰지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쉽게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이야기하는 과정이 벌써 듣고부터 머리 아프다, 벌써 하기 어렵겠다 하는 분들한테도 저희가 한인회에서는 이번 특별히 랩 테스트 하는 데랑 저희가 상의를 해서 설사 예약을 못 하셨더라도 그냥 한인회에 오시면 현장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류 작성을 하시고 현장에서 바로 검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얘기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언어가 불편했다, 또는 서류 작성하는 게 힘들었다, 또는 영어 때문에 힘들다, 이런 분들 이번엔 그런 거 없으시니까 현장에 오시면 저를 포함해서 저희 한인회 이사님들과 한국어가 충분히 가능한 저희 한인들께서 나와서 직접 도와주실 거고, 예약을 못 하셨더라도 현장에 오셔서 그 서류 작성하시면 예약하신 거와 동일하게 검사를 받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이번 검사 때또 오셔서 본인 상황 파악하시고 본인이 그 검사를 받으셔서 코로나 현재 확진이 있는지 없는지 꼭 이번 기회에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지금 코로나 검사를 1월 30일 하는데 저희가 코로나 검사를 하는데 저희가 이번에 백신을 지금 같이 동반되는 시기에 이걸 하다 보니까 한인에서 백신을 관련돼서 일을 해주시는 걸로 오해하셔서 저희가 전화를 많이 하시는데요. 백신 예약은 현재 온라인으로만 하고 있고 안타깝게도 현재 오늘 기준으로 거의 온라인 웹사이트에서 예약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신청자가 많아서.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한테 한인에 찾아오셔도 예약 사이트 자체가 지금 뭐안 되는 상황이라 특별히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혹시 그 점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저희가 이번 1월 30일 날 10시부터 3시까지 코로나 검사를 여기 LA 한인회관에서 하니까 이번 기회에 꼭 검사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LA 한인회 전화 323-732-0700, 그리고 이메일은 info, info, 골뱅이, 카플라.org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afla TV